배고파 배고파. 그럴 줄 알고 왔어. 설봉 설렁탕 갑시다. 아 진짜요? 아. 됐다. 아 열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선배님?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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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. 유명한 설렁탕이네요. 네. 야 이게 설렁탕 육수의 향이 막 코를 막 그려 땡기네. 그러니까요. 맛을 봐야 돼. 네, 맛을 봐야 됩니다. 와. 진한 향이 막. 국수를 하나 딱 넣어서 완전 네. 먹어. 국수 좋아하죠? 아, 국수 좋아. 그래서 풀어가지고. 고기가 엄청 고소해요. 와. 네. 진짜 맛있다. 배고팠는데 그냥 아주 꿀맛이네요. 꿀맛이야.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국수를 좋아해서요. 국수를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. 아 선생님 더 맛있게 드시는데요? 아니 면치기는 들어봤는데 고기치기는 처음 보는데요 선배님. 아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 그럼 뜨겁다. 맛있다. 사장님. 사장님. 설렁탕 맛이 아니죠. 어떤 맛이? 설렁탕 맛이 진국인데 말간이 아주 깔끔해요. 겁내가 없어. 이 설렁탕 육수가 생명인데 이 설렁탕 육수 드실 때 어떻게 좋아하는지? 그냥 가마솥에다가. 가마솥이 앞에 가마솥이 거기서? 거기서 끓이는 거. 거기서 이제 막 몇 시간을 구워내는 거야? 이거 8시간. 8시간, 10시간 거죠? 그런데 잡내가 하나도 없어. 어떻게 비법이 뭐예요? 비법은 비법 없어요. 그냥 하는 거지. 아, 있잖아, 있잖아. 비법을 가르쳐 주면 안 돼. 진짜 없어요. 조금. 품질을 깔끔하게. 그래도 핀물을 깔끔하게 빼면 돼. 뼈를 갖다가 또 여러 개 쓰는 거 아닌가요? 네. 소, 사고하고 잡뼈. 어, 사고라고 잡뼈를 섞어서 8시간 구워낸다. 노가리 수육은 잘 나와요. 노가리 수육은? 노가리 수육은 뭐 남다른 비법이 있어요? 맛의 비법이? 없어요. 없어? 없는 게 비법이야? 무조건 없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. 비법 없어요. 없는 게 비법이야. 그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세요? 그냥 노가리 수육? 아 그냥 노가리 사다가 삶아서 드리라고. 간단하네. 내가 삶아서. 삶아서 드리면 나오는 거 그 맛이? 그럼. 야, 고기도 많이 들었네. 고기는 고기도 많이 깔아놨어. 일부러 저 때문에 방송 온다고 이렇게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원래 하는 대로. 내가 우리 사장님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실 거 같아. 아, 그건 맞아. 약간 들여서. 똑같이 하는 거지. 방송 왔다고 다 들여서. 손님 뭐, 왜 고기 많이 들었냐고 소리를 들리는 거야.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모자다. 아니, 근데 이 장이 맛있잖아. 이거 여기.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장이 아주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맛있어요 그냥. 고추도 큰 놈을 주셔가지고. 아 그래도 미치겠다. 제 노래 중에 고추가 들어가거든요. 세상 살이 고추 같다 말들 하지 마. 매울수록 고추 맛이지.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바람. 바람 있다면 장사 잘 되는 게 바람이지 뭐 있어요.
장사가 잘 되려 빨리 이게 코로나가 빨리 그냥 위드 코리아로 넘어가갖고 코로나 없어져서 장사 잘 되는 게 그게 바람이지.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.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와서 많이 드시고 그냥 웃으면서 이게 최고죠. 네, 맞아요. 네, 그날을 내일까지 그냥 그날 만들어 볼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오늘로 끝내는 게 마음 같아서는. 그거밖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? 그러니까 이거 맛있는 거를 편하게 먹으러 와야 되는데. 아, 선배님 다 드셨어요? 어, 저도 나도 먼저 숟가락 놓을 수가 없어. 아, 선배님 그냥 휴지에 코드로 하시면 그냥. 아, 그러기 뜨거울 것 같아. 우와. 진짜 나클리어예요? 우와! 대박. 저렇게 박박 긁진 않는데요.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? 사장님 입장에서는. 근데 저절로 그냥 숟가락을 놓을 수가 없네. 와,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아무튼 뭐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맛있는 이 설렁탕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손님 중에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내신 분 많이 계세요? 있죠. 얼마나 되세요? 10명이면? 10명이면 5분. 오, 진짜요? 많이 내시네. 예,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다 현금처럼 똑같이 통용됩니다. 현금 내나 요거 내나 어때 기분이? 어떤 게 더 좋아요? 다 똑같죠. 아, 똑같죠? 네. 온누리 상품권 자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원더풀 내구야! 네. 네.